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답안쓰기를 할때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목차 만들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답안쓰기를 할때 목차를 만드는 게 가장 좀 처음엔 어려워요. 그죠? 어렵죠? 어려워서 대부분 이제 목차에서 첫 번째 고비가 오죠. 그러니까 저 물어본 질문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답을 써내려갈지에 대해서 너무 막막하기 때문에 목차를 잡는 게첫 단추를 깨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특별히 특강으로 그 답안 쓰기 중에서도 목차 만들기 부분을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목차는 답안의 흐름을 좌우한다. 즉, 저희들이 이제 쉽게 말하기로는 목차와 답안, 그 목차와 내용의 중요도를 표현할 때 보통 목차를 7R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고 표현하는 거죠. 왜냐하면 목차를 잡는 순간 내가 어떤 답을 쓰겠다는 게 정해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목차는 답안의 흐름을 좌우한다. 왜냐하면은 문제에 충실한 답안은 목차부터 시작하는 게 맞다는 거고요. 질문의 개수에 따라 대목차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당연한 이야기고요. 대목차는 무조건 물어본 질문부터 충실하도록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소목차, 즉 이게 대목차냐 소목차냐는 제가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1단락, 2단락, 3단락으로 표현되는 건다 대목차고요. 그 1단락, 2단락, 3단락 안에 가나로 표현되는 거는 소목차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이렇게 일단 미리 아시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소목차 가나 중에서 가는 창의적으로 표현하되 나는 물어본 질문에 충실하도록 하는 게 맞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자, 일단 지금 제가 네 꼭지의 주제를 설명드렸는데, 요 부분이 지금부터 제가 이제 설명하고자 하는 목차 만들기의 어떤 핵심 아젠다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문제에 충실한 답안은 목차부터 시작한다. 첫 번째, 기억해 주시고요. 질문의 개수에 따라 두 개를 물어보느냐, 세 개를 물어보느냐, 한 개를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대목차의 흐름이 달라진다. 달라진다. 그 다음에 대목차는 무조건 물어본 질문에 충실하도록 만든다. 충실하도록 만든다. 소목차 가나 중에 가는 창의적으로 쓸수 있으나 나는 무조건 물어본 질문에 충실하도록 목차를 만들어야 됩니다. 됐습니까? 또 하나 더 추가하자면, 목차는 3단락부터 잡습니다. 목차는 3단락부터. 요거 아주 중요합니다. 자, 눈치채셨겠지만, 지금 제가 목차를 설명하는 거는 서술형, 즉 2교시, 3교시, 4교시에 쓰는 서술형 목차입니다. 1교시는 목차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사실 없어요. 2교시형 목차, 즉 서술형 목차에 대해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서술형은 1단락, 2단락, 3단락, 4단락까지 있는데 프롤로그, 에필로그죠. 핵심은 이 영역입니다. 이 중에서 목차는 3단락부터 잡는다. 3단락부터. 자, 그러면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그 내용을 기반으로 목차의 그러면 핵심이 뭘까를 한번 고민해 봅시다. 첫 번째, 목차는 3단락부터 잡는다고 했어요. 좀 전에. 그죠? 그 다음에 문제에 충실하게 목차를 잡는다. 이게 사실 핵심이에요. 이게 이제 119회 2교시 정보관리기술사 실전시험에 나온 겁니다. 기획과 설계를 강화하고 과학변경의 분재를 조정하며 계약을 공정하게 체결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진흥법 전면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자, 소프트웨어 진흥 법 전면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까지가 어떤 문제를 내기 위한
문제를 내기 위한 서술 부분이죠. 다음에 대해 설명하시오. 그리고 나서 SRS의 중요성과 역할, 그 다음에 SRS 중심의 공공사업 관리를 위한 이행 방안. 자, 두 개를 물어봤어요. 그죠? 두 개를 물어봤으면, 목차는 일단 3단락부터 잡는다고 하면은, 지금 이 영역은 3단락 가야 될 것 같아요. SRS 중심의 공공사업 관리를 위한 이행 방안. 즉, 3단락의 대목차는 SRS 중심의 공공사업 관리를 위한 이행 방안. 이게 목차가 되면 돼요. 대목차. 이걸 가공하거나 데코레이션 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 단락은 뭐냐? 순서적으로 이 단락 써주면 됩니다. SRS의 중요성과 역할. 근데 혹자는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있어요. 중요성이나 역할이나 이런 애들은 혹시 1달러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 답안지에서 1달러에 꼭 중요성을 쓰라 이렇게 기준된 거 없습니다. 그런 법이 없기 때문에 중요성을 꼭 1달러에 써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제가 오늘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물어본 거는 방금처럼 3달러부터 목차를 잡고 그 다음에 2달러 잡으면 됩니다. 자, 이제 1달러가 문제예요. 그죠? 1달러는 보통 1달러 목차를 잡을 때는 확산하거나 융합하거나 한정하거나 또는 이슈를 제기하거나 즉 문제를 제기하거나 뭐 이런 방법으로 접근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또는 아니면 우리가 가장 마음 편하게 생각하는 개념으로 접근하거나 굉장히 클래식하게 접근하거나 아니면 확산, 융합, 한정 이슈를 제기해서 이슈 문제를 제기하거나 해서 1달러를 잡는 게 좋은데 일단 여기서는 왜 이 문제 출제자가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이겠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전면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라고 적시하고 바로 SRS를 물어봤냐는 거죠. 이 둘의 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는 1달락을 있는 그대로 써줍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과 SRS의 상관관계로 오든가 아니면 소프트웨어 진흥법에서 SRS의 주요 내용 이렇게 와도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죠? 자, 그러면 주요 내용을 쓰겠다는 거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에서 SRS를 융합을 하되 내용으로 한정 지어주는 겁니다. 그죠? 상관관계는 확산의 의미도 있지만 융합의 의미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죠? 소프트웨어 진흥법의 이슈, 이거는 이 문장 흐름에는 좀 안 맞죠? 자, 제가 여기서, 그럼 여러분들이 이 목차를 잡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뭘까요? 단연코 핵심은 이 부분입니다. 즉, 소프트웨어 진흥법이란 글자는 여기에서 제가 따왔고, 그죠? SRS라는 글자는 질문에서 쓰고 있는 여기서 따왔습니다. 그런데, 뒤에 있는 요 부분, 요거는 제가 전미어, 또는 전미사라고 그냥 통칭하겠습니다. 저만의 용어입니다. 어쨌든 이 전미어, 소위 말하는 전미어는 제가 창작한 거죠. 창작. 방금. 그죠? 이제 좀 눈치채셨나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목차를 만들어야 되는 위치. 지금같이 두 개를 물어본 경우는 1달러 목차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만들 때 내가 확산, 융합, 한정, 이슈, 문제 제기를 하거나 근데 단순하게 개념을 쓰거나 이거는 적극적으로 결정해야 되는 문제지만 그 뒤에 오는 이 전미어, 이 전미어는 창작을 해야 되는데 이 창작을 시험을 치면서 적극적으로 창작을 하게 되면 실수를 하게 되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자 이 말입니다.
미리미리 전미어 세트를 몇 개를 준비해 놓고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그 전미어 중에 어떤 전미어가 적절한지만 골라서 목차 뒤에 붙여만 주면 쉽게 목차를 잡을 수도 있고 논리 흐름도 깨지지 않으면서 실수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두 개 물어봤는데 3달락부터 목차를 잡습니다. 2달락 목차는 SRS의 중요성과 역할, 이러면 끝납니다. 가는 SRS의 중요성, 나는 SRS의 역할입니다. 여기에 가와 나는 그런 식으로 정해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가와 나가 있는데 나는 똑같이 SRS 중심의 공공사 관리를 위한 이행 방안이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가는 또 뭐 쓰겠습니까? 가는 저 같으면 SRS 중심의 공공사 관리를 위한 SRS 중심의 공공사업 관리를 위한, 자, 쭉 갑니다. 관리를 위한 환경 분석. 전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러면 이 환경 분석이라는 것도 결국은 전미어죠? 이해하셨죠? 자, 예, 이야기입니다. 소목자 가나 중에 가는 창의적으로 쓰되 나는 물어본 것에 충실하자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말입니다. SRS 중심의 공공사업 관리를 위한 이행 방안은 무조건 나로 가야 됩니다. 이 내용을 풍부하게 써야 됩니다. 그러면 가는을 만약에 창의적으로 만들고 싶다. 만약에 가나가 없이 목차가 없이 쓰고 싶다 그러면 그냥 표에다 쓰면 됩니다. 근데 나는 좀 독특하게 가에다가 뭔가를 더 데코레이션 하고 싶다. 뭔가 내 논리를 더 펼치고 싶다라고 하면은 나에는 무조건 이게 다시 와야 됩니다. 됐습니까? 다시 와야 됩니다. 근데 가는 그러면 SRS 중심의 공공사업 관리를 위한 환경분석, 이 환경분석이라고 저는 썼지만 다른 사람은 다른 걸 쓸 수 있습니다. 필요성을 쓸 수도 있습니다. 특징을 쓸 수도 있습니다. 결국 뭡니까? 이 뒤에 오는 게 다 전미어들입니다. 이 전미어 세트를 얼마나 내가 많이 갖고 있냐가 결국은 좋은 목차를 얼마나 만들 수 있냐가 직결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전미어가 있냐는 거죠. 일단 제가 생각난 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이거를 기반으로 좀 더 창의적인 전미어를 많이 만드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목차에 활용할 수 있는 전미어 정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그냥 임의로 구분해봤어요. 이슈 제기형, 그 다음에 방향성, 그 다음에 개괄 논리형, 일반 개요, 이렇게 목차를 잡을 수 있다는 거고요. 이거는 대목차에도 쓸 수 있지만 소목차에도 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슈 제기형은 뭐뭐뭐에 대한 이슈, 뭐뭐뭐의 문제점, 어쩌고 저쩌고 부각되는 이유, 부각 배경,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이유, 뭐뭐뭐가 문제가 되는 이유, 똑같아. 이것도 마찬가지요. 소프트웨어 지능표 전면 개정안이 문제가 되는 이유, 전면 개정안이 주는 시사점, 그런 조사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알아서 잘 만드시겠죠? 주는 시사점, 소프트 전면 개정안이 효율적인 이유, 주의사항, 1달락의 이슈로 뭔가를 쓴다는 것은 굉장한 시선을 끌어들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답안지가 좀 더 가치 있게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그 다음 방향성을 제시하는 겁니다. 뭐의 방향성, 뭐의 흐름, 뭐뭐뭐의 흐름도, 뭐뭐뭐의 전개방향, 진행방향, 표준 동향, 또는 뭐뭐의 동향, 절차도, 프로세스, 흐름과 관계된 내용을 전미어로 써주면 그 목차는 어떤 흐름을 나타내는, 내가 쓰고자 하는 어떤 흐름을 표현하는 글로 가게 됩니다. 개괄 논리는 뭐뭐뭐의 오버뷰, 소프트웨어 진흥법의 오버뷰, 소프트웨어 진흥법 분석의 체크리스트, 수행 방법, 뭐뭐뭐의 추진 전략, 환경 분석, 좀 전에 제가 환경 분석을 안 썼죠. 그 다음에 뭐 상관관계 다음 제가 써봤죠. 그 다음에 수립 기준, 평가 기준, 뭐뭐뭐의 기준. 이거는 뭔가를 한정 지을 때 쓰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논리를 설명할 때 나는 이런 기준에 의해서 설명하겠다.
있다고 하는 한정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 뭐뭐의 구체적 현황 또는 현황. 그 다음에 관리 체계, 운용 체계 또는 뭐뭐의 체계, 뭐뭐뭐의 프레임워크. 이런 거 많이 써요. 방법론이나 소프트웨어 공학이나 또는 경영 전략에서 뭔가 어떤 전략적인 측면을 설명하고자 할 때 뭐뭐뭐의 프레임워크 이렇게 많이 쓰죠. 그 다음 일반 개요는 여러분들이 처음 기술사 공부를 하게 되면 많이 쓰는 것들입니다. 뭐 개념, 개요, 정의, 또 여기 뭐 정의도 있죠. 정의, 특징, 필요성, 등장 배경, 뭐뭐의 비교, 특장점 이런 거는 지금까지 많이 써오던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방향성은 주제의 방향을 일관되게 만드는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개괄 논리는 논리를 확장 또는 함정하여 논리의 흐름을, 논리의 흐름을 잡아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반 개요는 대응 문제. 뭔가를 내가 이거는 확실하게는 모르지만 풀 수 있을 것 같다는 문제, 대응할 때 쓰는 문제. 그 다음에 답이 정해진 문제. 컴퓨터 구조나 또는 알고리즘이나 또는 풀이형 문제. 풀이형 문제나 또는 네트워크 문제나 이런 답이 있는 문제를 풀 때는 그냥 일반 개요로 나가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분들 중에서도 시선을 끌거나 해서 좀 방향성을 제시하거나 해서 좀 뭐랄까 눈길을 끄는 이런 목차를 잡으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건 이제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좀 틀립니다. 자, 지금 설명드린 이 점미어를 잘 정리하셔가지고 여기에 조금 더 살을 찌우면 됩니다. 개인화하면 됩니다. 그죠? 좀 더 개인화해서 목차를 다양하게 쓸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점미어는 아무데나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들어서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물어본 게 있는 그 뒤에다가 여기에 다른 점미어를 쓸 이유가 없습니다. 물어본 그대로만 대목차 잡아주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처럼 2달락, 3달락 쓰고 나서 1달락을 만들어야 될 때, 뭔가를 제너레이션 해야 될 때, 그 만드는 그 목차에다가만 이 점미어를 써서 내 논리의 흐름과 방향을 잡자 이 말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한번 연습을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익힌 걸로 가지고 목차를 어떻게 잡을 수 있느냐. IT 투자 성과 평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품질 지표, 이용 지표, 효과 지표, 정보와 투자 성과 평가 측정 기법. 제가 볼 때는 이거 답이 있는 문제예요. IT 투자 성과 평가에 관한 그 기법을 알고 있느냐를 보는 거거든요. 이거는 정부에서 발간한 매뉴얼에도 나와 있는 주제입니다. 어쨌든 뭐 내용을 알든 모르든 우리는 목차는 제대로 잡아야 되거든요. 내용을 모른다고 목차가 깨지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두 개 물어봤네요. 이거 3달러 갑니다. 이거 2달러 가요. 됐습니까? 1달러 뭐로 가야 돼? 1달러. 우리가 1달러 뭐로 가야 돼요? 라고 질문 드리면 무조건 점미어를 떠올려야 돼요. 아, 이건 내가 클래식하게 가고 싶어. 그러면 IT 투자 성과 평가의 개요. 이렇게 가면 돼요. 그죠? 첫 번째, 뭐의 개요? 아, 나 조금 독특하게 가고 싶어. 좀 전에 본 것처럼. 자, 여기서 하나 골라볼게요. 부각 배경을 쓰고 싶어. 부각되는 이유 쓰고 싶어. 그죠? 또는 뭐 오버뷰 또는 뭐 상관관계를 쓰려고 하면 1달락이 품질지표, 이용지표, 효과지표의 상관관계 이렇게 뭔가 상관관계는 뭘 엮어서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몇 개의 꼭지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버뷰 또는 하나 또 뭐 있었죠? 예. 부각되는 이유. 이렇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1달락을. IT 투자 성과 평가의 개요. IT 투자 성과 평가의 오버뷰. IT 투자 성과 평가가 부각되는 이유. 이러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쓰게 되고, 2달락은 품질 지표, 이용 지표, 효과 지표로 쓰면 되고, 3달락은 정보와 투자 성과 평가 측정 기법이라고 쓰면 되잖아요, 그죠?
여기도 이제 가와 나를 쓸 거냐. 지금 요 부분도 가, 나를 쓸 거냐는 결정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나는 무조건 고정됐다고 했어요, 제가 분명히. 나는 얘를 그대로 써주고요. 또 얘, 나는 그대로 얘를 써주면 돼요. 뭐뭐뭐의 비교가 되겠죠, 비교. 품질 지표, 이용 지표, 효과 지표의 비교. 비교를 하게 되면 비교표는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비교표 써야 됩니다. 여기는 관점이 나오죠, 관점. 뭐, 정의, 특징, 효과, 뭐, 이런 게쭉 나오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다른 제 꿀딱에 설명해 놨습니다. 다른 꿀딱 동영상에 요 관점들을 어떻게 잡는지 따로 설명해 놨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ABC라는 건 여기에 품질 지표, 이용 지표, 효과 지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내용이 쫙 나오겠죠. 그럼 나는 이렇게 풍부하게 쓰면 됩니다. 이게 최소한 뭐 3분의 2페이지 정도 쓰면 되겠네요. 그죠? 이제 가는, 요 비교가 들어가기 위한 거니까 여기야말로 진짜 뭐 상관관계 품질 지표, 이용 지표, 효과 지표의 상관관계 또는 상호 관계 뭐 상호 보완도 뭐 이런 걸 그리면 되겠네요. 그림을 하나 그리 간단하게 그리면 돼요. 4줄에서 6줄 정도로 소요해 가지고 쓰면 되는 영역입니다. 오늘은 목차를 잡는 거니까 뭐 어떻게 써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되지 않겠지만 어쨌든 그런 흐름으로 가야 되고 여기에 나는 정해져 있고 여기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전에 여기도 가가 한정자가 쓸수 있겠죠. 정보와 투자 성과 평가 측정 기법의 뭐 효과. 정보와 투자 성과 평가 측정 기법이 효율적인 이유. 시사점 이런 걸 쓰면 된다는 거예요. 시사점 이런 걸로. 그죠? 뭐뭐뭐의 시사점. 이런 걸로 오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는 결국 한정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한정자가 아니고 전미어가 미리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그중에서 나는 골라서 쓰는 거다. 문제 흐름에 맞춰서 골라서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같이 시사점이라 쓰고 나의 측정 기법이라 쓰면은 이 가나 전체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왜냐면 결국은 측정 기법에 대해서 내가 또 뭔가를 분석해서 쓰고 또 측정 기법을 또쓸 거잖아요. 이 전체가 답으로 인정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에자일 프로세스가 국내에 많이 도입되고 있다. 프로젝트 관리자는 개발 방법론과 에자일 프로세스를 프로젝트에 맞게 테일러링하고자 한다. 뭐 테일러링이 좀 중요한 키워드네요. 그 다음에 EVM과 번다운 차트를 비교하고 하나 물어봤죠. 그 다음에 프로젝트 적용 방안을 설명하시오. 자, 프로젝트 적용 방안 이게 3단락이에요. 그 다음에 EVM과 번다운 차트를 비교하라. 이거 2단락이에요. 1단락 뭐 해야 돼? 1단락. 또 전미어 떠올려야 돼요. 또 전미어. 뭐라고 써야 될까요? 이때 뭐 에자일 프로세스 여기 중요한 키워드도 에자일 프로세스 프로젝트 관리자 개발 방법론 그 다음에 테일러링 뭐 이런 용어들인데 그죠? 뭐 여러 목차들이 나올 수 있어요. 여러 목차들이 나올 수 있는데 어쨌든 전미어로서 뭐 부각 배경 문제점 효율적인 이유 뭐 주의사항 이런 것들을 붙여주면 됩니다. 됐습니까? 예를 들면 에자일 프로세스에서 프로젝트에 맞는 테일러링이 중요한 이유, 에자일 프로세스에서 테일러링이 중요한 이유, 프로젝트 관리자 관점에서 테일러링이 중요한 이유, 프로젝트 관리자 관점에서 에자일 프로세스를 활용한 테일러링의 중요성, 그 다음에 부각되는 이유, 이런 식으로 계속 목차를 1단락을 잡아주면 됩니다. 어쨌든 논리적 흐름은 여기 있는 범주를 절대 벗어나지 않죠. 이 단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손쉽게 쓰는 방법은 가의 EVM, 나의 번다운 차트를 쓰면 되지만 비교하라고 했기 때문에 나아가 뭐에 비교가 되는 겁니다. EVM과 번다운 차트에 비교가 되고 가가 결국은 EVM과 번다운 차트의 상관관계 이런 게 오는 거죠. 제가 상관관계라고 하는 그 전미어를 절개 써서 계속 반복적으로 쓰는데 사실 여러분들도 몇번 쓰다 보면 그런 전미어들이 입에 붙는 게 있어요.
그걸 쓰시면 되는 거죠. 상관관계 아니어도 돼요. 어쨌든 이 두 개를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떤 전멸을 붙여서 목차를 잡아서 기술 하시면 됩니다. 프로젝트 적용 방안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로젝트 적용 방안 수립을 위한 가는 프로젝트 적용 방안 수립을 위한 전략, 나는 프로젝트 적용 방안 이렇게 가도 된다는 거죠. 이 전략이라는 것도 제가 좀 전에 우리가 만든 저 전미어에 있죠. 전략이라는 것도 그죠. 추진 전략. 전략, 추진 전략, 수행 방법, 체크리스트. 체크리스트란 말이야. 프로젝트 적용 방안을 위한 체크리스트가도 되잖아요. 그죠? 체크리스트, 전략.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보고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의 핵심 기술로 부상하고 있는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하여, 자, 요거는 이제 뭐 이런 것들 키워드들이죠. 질문의 키워드.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하여 스마트 시티를 구현하고자 한다. 다음에 대해 설명하시오. 디지털 트윈 기술의 정의민 역할, 디지털 트윈의 구성도 및 구축 기술, 디지털 트윈의 적용 고려사항. 3단락부터 잡죠. 얘 3단락이에요. 얘 2단락이에요. 얘 1단락이에요. 목차. 1단락 목차 창작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죠? 3개 물어봤는데 이거 1단락 들어가야죠. 1단락 다른 걸로 창작하게 되면 이 스텝이 꼬입니다. 3단락, 2단락, 1단락. 됐습니까? 1단락, 디지털 트윈 기술의 정의민 역할. 이때 가는 정의가 되겠죠. 가 정의해야 되는데 이 정의도 그냥 두 줄만 쓰면 안 돼요. 디지털 트윈 기술의 정의에서도 이게 비즈니스 관점, 기술적 관점 이렇게 관점 두 세 개를 나눠서 정의를 써줘야지 좋은 답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는 역할이에요. 디지털 트윈 기술의 역할. 그 다음에 2단락, 이거 가 구성도 나 구축 기술이에요. 그죠? 3단락, 디지털 트윈 적용 시 고려사항. 고려사항인데 또 이것도 나는, 나 단락은 고려사항이지만 가는 뭐죠? 가. 나는 무조건 이게 그대로 온다 그랬잖아요. 고려사항. 나, 가는 뭐죠? 가. 디지털 트윈 적용 시, 디지털 트윈 적용을 위한 환경 분석, 이런 거 맞아요. 환경 분석 같은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디지털 트윈 적용에 따른 고려상 체크리스트 이런 것도 괜찮아요. 그죠? 그런 걸 쓰게 되면 전체가 다 답으로 묶일 수 있고 분량도 내가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제가 한 가지 설명 안 드렸는데 4단락은 설명 안 드렸어요. 근데 4단락도 똑같아요. 4단락도 어떤 전미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내가 쓰고자 하는 의견을 씁니다. 4단락에 지금 제가 전미어 중에 소개하는 것 중에 4단락 하나가 뭐 실무적 적용 사례 이런 것들은 4단락에 주로 쓰는 전미어들이죠. 그러니까 디지털 트윈 실무적 적용 사례 이렇게 쓰면은 굉장히 이제 실무적으로 이네이블링 된 좋은 답이다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거든요. 자, 어쨌든 좀 긴 시간에 설명드렸는데 목차 일단 어렵지 않다. 두 번째, 전미어가 잘 정리될수록 좋은 목차가 나온다. 그리고 목차의 개수에 따라서 다시 한번 정리하죠. 뭐 문제에 충실한 답안은 목차부터 시작된다. 맞죠? 제가 목차를 강화하지 않았잖아요. 일부러. 그 다음에 질문의 개수에 따라 대목차 흐름이 달라지죠? 두 개일 때, 세 개일 때 틀리죠? 대목차는 무조건 물어본 질문을 충실하게 만들죠? 맞죠? 질문을 그대로 제가 인용해 쓰잖아요. 다만 창작이 필요할 때도 지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쓰잖아요. 소목차 가나 중에 가는 창의적으로 쓰지만 나는 물어본 질문에 충실하게 목차를 따죠? 목차는 3단락부터 시작되죠? 이해 다 갔습니까? 자,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